국회의원 수 줄여야 합니다.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늘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된 현재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여주양평 국회의원 김성규입니다. 예, 전원위원회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주로 다선 의원님들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 늘려도 된다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는 국회, 각종 특권과 특혜로만 비춰지는 국회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합니다. 줄일 수 없다면 최소한 늘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선거구 개편 논의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단순히 인구수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투표의 등가성 위배 차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역시 헌재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도 분명히 3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농관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이익들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도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각종 예산, 입법적 조치가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역에서 지자체장으로 세 번 뽑히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는 지방자치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갑, 을, 병, 정, 무, 지역구까지 쪼개진 곳에 지역 민원은 5명의 국회의원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원도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지역구 의원은 단 한 명입니다. 서울의 9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5명의 국회의원이 한 지역에 입법 및 예산을 챙기는 것과 의원 한 명이 여러 지역을 챙기는 상황을 비교할 때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 결정문 반대 의견에도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위원수만 증가할 뿐 지역 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도상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상호화원의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원제를 이론화된 의회에서는 지역의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은 농산 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결정되어 지역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전국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2%가 소선거구제를 선택했습니다. 32%만이 중대선거구제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11월 여론조사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변질되다 보니 국민적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승자 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일괄 도입한다면 오히려 양당제가 더 공고해질 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 유신 정치제도로 불리던 중선거구제가 여야 동반당선, 여야 나눠먹기식 제도라는 반성 끝에 민주화 이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었던 배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된 현재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개편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야합의 결과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산하기도 어려운 선거 산식을 동원해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다 보니 위성정당이라는 돌연변이가 탄생했습니다. 떴다방처럼 만들어진 비례정당에 비례명단 확정도 신뢰를 못 받았고 공천과정도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당 민주제 확보 방안은 정당 스스로에 계속 개선되고 해결의 과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위성정당을 부추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때그때 정당 간 이익득실을 따져 다른 나라의 풍토, 전제 조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로 꾸어다 쓰는 방식, 국민을 모르는 우리끼리만 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구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국민적 잣대에 걸맞는 제도로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